동요랑 티파 아니 티파니로 나비아라 할 수 있어. 약간 예종 입시 때는 뭐 봐요? 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을 해야 되고요. 그때 무릎을 이렇게 친다고요? 네. 그러면은 막 무릎 아니고 다른 데 이렇게 치면 안 되나요? 왜요? 안녕하세요. 또모 구독자 여러분들. 첼리스트 이효찬입니다. 또모 오케스트라인 TMO 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12월에 시즘의 문단속 필름 콘서트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시즘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거가 또모ですか? 네, 또모입니다. 근데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 아니세요? 아, 나이 나이 나이. 경민 다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지메마시테. 私は 星野 하루카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근데 한국말은 또 어떻게? 아, 오카상 한국인です. 이번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바로 타악기 연주자들을 모셨는데요. 타악기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타악기 선생. 안녕하세요. 타악기 수석을 맡고 있는 안성관입니다. TMO 타악기 단원 승경록입니다. 타악기 그냥 사실 치면 소리 나잖아. 우리도 소리 치면 나거든. 이거 한번 검증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사실. 아, 이제 너무 쉽다. 쉬운 악기다. 쉬운 악기는 아닌데. 타악기, 타악기 노 봉, 봉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私도 할 수 있다. 나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악기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악기는 뭐죠? 심벌즈라는 악기입니다. 심벌즈. 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나네. 나긴 나네 소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치면 나네. 굉장히 근데 수석 한 번. 네. 두 분 이제 겉만 치는 느낌. 클라이맥스를 담당하는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토 나와요. 소리가? 아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봉고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신칸센에서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은 주로 이끌어가는. 신칸센도 있구나. 야, 나때 나이진 마시고. 거기서는 어떤 리듬이 있어요? 그럼 클레터는 그냥. 이건 어떻게 치는 거죠? 손가락 뼈랑. 오, 손가락이 진짜 굵으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진짜 신기해. 이거 한번 보. 나 좀 소리 나는데? 신칸센 한번 쳐봐줘. 왜 이렇게 잘해? 나 이제 채널 그만둔다 이제.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슬레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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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상징적인 소리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져나. 네, 김이. 이 악기는 어떻게 연주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치.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징글벨. 사이즈 큰 악기 없어요? 사이즈 큰 거? 아, 사이즈 큰 거. 시즘에서 제일 중요한 악기가 사실 타이코. 이제 그 일본 북을 원래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는 없어. 아, 구하기도 어렵고. 예, 구하기도 어렵고. 얘가 일본 악기를 대신해서? 일본 악기를 대신하지만 이제 그 콘서트 베이스 드럼을 가지고 오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뭐 비슷한 소리가 나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 원곡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비슷한 류의 악기를 레이어드 함으로써 좀 그 소리와 가깝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플로톤, 드럼 세트에서 쓰는 제일 낮은 톤이거든요. 이거랑 했을 때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럼 얘만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좀 약하네.
얘만 있으면 조금 날카로움이 없고. 아, 그치. 둔다, 둔하고. 네. 둘이 레이어드. 네, 맞습니다. 최고. 그러면은 그냥 없는 소리를 만드신 거네요? 있는 소리를 구현을 한 거죠. 그럼 소리 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일단 저희가 리허설을 한번 해보니까 비는 느낌이 좀 강했고 좀 더 꽉 찬 느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단원분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이런 밤새서? 네, 그렇게 해서 겨우 첫 연주를 했었는데 다행히 좀 만족스럽게 그때 나왔어서 그래서 그때 좀 뿌듯했는데 이제 알아주시는 분은 사실 많이 없었어. 드디어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참 마음 시원한. 우리 오케스트라는 사실 몰랐지. 그냥 그쵸? 타악기가 또 새로운 악기가 왔어요. 얘 뭐죠? 저 이 악기는 알아요. 팀파니.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팀파니. 티무파니? 이 팀파니 빨리 소개해 주세요. 아, 이 팀파니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소리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전체 중에. 이 팀파니는 제2의 지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정중앙의 지휘자랑 일직선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얘가? 몰랐네. 그럼 이거 둘 중에 누가 쳐주실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이게 북인데 음정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TMO필에서 팀파니를 맡아주시고 계신 모셔보자! 이야! 굉장히... 여기 앉아보세요. 아니 잠깐만! 자 여기 일단 앉아봐요. 앉아보세요. 아니 미소가 너무 밝아. 뭐 아니, 이유가 있어. 이렇게 웃는 이유가. 아, 미소가 왜 이렇게 밝아? 10월에 저희가 필콘을 처음 이제 롯데 콘서트홀에서 했는데 댓글이 달린 거예요. 팀판이 존재감이 나고. 그럼 그때부터 웃고 있던 거야? 그때부터. 그때부터 아직도 웃고 있는 거야. 팀파니스트 빈재훈입니다. 팀판이 존재감 무엇에 팀판이를 보여주세요. 아니 이걸 동요로 팀판 아니 팀판이로 나비 약간 와.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저 이거 한번 쳐봐도 돼요? 네. 혹시 이거 스킬 하나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스킬? 스틱을 잡고. 잡고. 빨리 치면 됩니다. 아 이게 비법 공개라면 돈을 못 버셔가지고. 아~ 네. 자 내가 찾아볼게. 아니 이번에는 무슨 초등학교 문방구 악기를 가져왔어. 이거 뭐 다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사실. 예 그럼 공식 명칭이 뭐예요? 이건 이제 탬버린이라는 악기입니다. 저도 해볼래요. 뭐 이러면 근데 이게 어떤 전문가의 손길이 뭐가 필요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테크닉이 있어요 테크닉? 똑같이 이제 마찰로 하는 거예요 마찰로. 도전 안 됨. 하루카님 해보세요.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네, 얘는 저 가만히. 아 이게 그 침을 한번 바르면 더 잘 돼요. 아, 그럼 우리 지금 침 묻은 거 맞는 거야? 아니, 전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그 악기는 뭔가요? 이거는 캐스터넷 치는 악기예요. 캐스터넷은 원래 이렇게 그냥 제가 손으로 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보통 이제 무릎을 이용해서 연주 때도 무릎을 이렇게 친다고요? 네. 그러면 막 무릎 아니고 다른 데 이렇게 치면 안 되나요? 왜요? 스네어 드럼이라는 악기입니다. 예, 자금부 들어보셨죠? 자금부. 자금부. 약간 볼레로. 볼레로 할 때 이제 시작부터 나오는.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볼레로? 오. 너무 어려워요? 볼레로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 엑섭에 꼭 나와요. 오, 진짜요? 아 이제 오케스트라 오디션 무조건 꼭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거죠, 필수죠. 피아니 시시시몬가? 아무튼 엄청 작게 쳐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그렇 스틱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럼? 왜냐면 얘기가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의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안 되면 또 말이 많아. 아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잠깐만 떨어져 있어. 와 잠깐만 의자 좀 바꿔줘. 아니 진짜 오디션 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떨리겠다. 웃는 남자 렛츠고. 웃는 남자 계속 웃을 수 있는지. 오. 잠시만요. 오늘 이거 하고 이제 웃음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웃는 남자.
진짜 떨릴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여기 공기가 멈춘 줄 알았어. 나는 예종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종 입시 때는 뭐 봐요? 아 예종 입시 스네어 드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림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팀파니. 이 세 가지 악기를 하면은 이제 음대 타악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개는 무조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본 게 마림바밖에 없으니까 마림바를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나와 주세요. 어 이거 되게 건망 같이 생겼어요. 너무 연모하다. 얘도 그러면 음정이 여기서 못 바꾸겠네. 이걸 잘라야 되나? 아, 이건 못 바꿔요. 아, 못 봐요. 이건. 그러면은 이 음계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4옥타브짜리가 있고 여기만한. 네. 4옥타브 A가 있고 4옥타브 F가 있고 더 긴 게 있다. 아, 더 긴 게 있는 거예요? 네. 아. 5옥타브까지 있어요. 제일 큰 건. 아. 저 이거 입시였어요. 질 수 없다. 이게 입시고. 네, 네. 아, 그러면은 한 손에 세 개도 낄 수 있나요? 아, 여섯 개. 세 개, 세 개씩. 최대 몇 개까지 낄 수 있어요? 네 개 시킬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덟 개. 그 12만 유튜버신데 대표곡 하나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게 제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메이플 말고 혹시 스즈메에서는 어떤? 아 스즈메는 마림바 전문가분이 또 계시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서? 너무 작아서 원래 잘 안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기소개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타악기 임진희입니다. 스즈메 인트로 한번. 뭔가 가족 같다. 약간 타악기는 좀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똑같은 리듬을 다른 악기로 똑같이 쳐야 되는데 그게 합이 안 맞는다면 연주하기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네. 잘 맞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있다 보니 그렇게 가족 같은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 네. 완전 가족 같은. 우리 12월 스즈메 타악기 팀을 모셔서 우리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스즈메 한번 소감? 저희가 어쨌든 정말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다들 열심히 맡은 바 준비를 열심히 했고 필름 콘서트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타악기로 마감이 된다든지 타악기로 시작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혼자 뭐 할 말 없나요? 화이팅! 타악기 팀 네,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 울었어요. 완전 후천합니다. 꼭 그냥 일단 내면 하세요.